네, 이번 시간은 일종의 보충 수업이고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PHP에 에러가 있을 때 error.log 파일을 통해서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알아냈는데 그냥 화면에 에러가 표시되게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게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수업으로 끼워 넣은 수업입니다. 이거는 뭐 안 보셔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아마 요걸 사용하시는 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원래는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데 물음표를 빠뜨리고 제가 저장을 했을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log.error.log 파일에 저장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맥킨토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인더를 여시고요. 거기서 애플리케이션에서 mamp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php에서 etc에 php.ini 파일을 여세요. 이 파일을 atom으로 여시거나 다른 걸로 여시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ubuntu를 쓰고 계시다면 자 이렇게 터미널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sudo gedit 자 그래픽 에디터죠. 자 opt 밑에 있는 llamp까지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 완성. 그리고 php 밑에 있는 etc 밑에 있는 php.ini 파일을 gedit로 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같이 열리죠. 자, 그리고 윈도우를 쓰신다면 이렇게 자신에게 편한 에디터를 켜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다른 운영체제에 마찬가지로 자,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php 디렉토리에서 etc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php 디렉토리 안에서 php.ini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ini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display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네, 구문을 찾으면 되는데요. atom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Ctrl F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뜹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display errors는 하고서 엔터. 안 나오네요. 그냥 display errors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display errors 띄우고 equal은 off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를 on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맥 같은 경우는 command F 눌러서 display errors 띄우고 equal 한 칸 띄우고 equal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off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ubuntu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Ctrl F를 눌러서 display underbar errors 한 칸 띄우고 equal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on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manage 그 비트나미 매니저 콘솔 있잖아요. 그 제어판 매니저 자 요거를 실행하시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자 맥에서도 매니저 OSX라고 입력해서 얘를 실행하시고 뭐 우분투도 마찬가지로 실행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manage servers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시면 현재 아파치라는 웹서버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러닝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거기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선택하고 리스타트를 하시면 우리가 변경한 PHP의 설정 파일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한 php.ini라는 저 파일은 p
PHP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설정하는 설정 파일이고요. 저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우리가 아파치를 껐다 킨 이유는 이 PHP가 사실은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동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의 내부적인 그 말하자면 부품과 같은 형태로 동작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치를 껐다 키면 그때 PHP INI의 변경사항이 PHP 엔진에게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수업을 따라하는 이 부분에서 따라하다가 잘 안 되셨으면 여기서 멈춰 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잘 안 되시면 요거는 그냥 덮어두시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error.log 파일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거는 격가지입니다.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지 수업을 미궁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 잘